자, 그럼 본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가우스 이론을 실질적인 열전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간에서 생각했던 캠파이어를 한번 이 슬라이드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캠파이어가 가운데 있고 임의의 폐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임의의 폐곡면 바깥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은 안에 있던 열이 줄어드는 양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h.nda 적분값이 마이너스 dq/dt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발산 정리에서는 임의의 폐곡면에서 나오는 발산이 우리가 미소 큐브로 나눠서 그 미소 큐브에서 나오는 발산을 다 합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논리에 근거해서 작은 큐브에서의 열 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식에서 s 대신에 큐브로 바꿀 수가 있고 발산 정리를 활용해서 큐브에서 hnda는 그 큐브 내에서의 델닷 h와 그 큐브의 부피인 델타 v의 곱과 같다는 것을 발산 정리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른쪽 식에서 마이너스 dq/dt를 굉장히 작은 부피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열량인 작은 크기의 문자인 q와 델타 v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을 좀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dq/dt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그러면 위의 공식에서 델닷 h 곱하기 델타 v와 마이너스 dq/dt 델타 v를 등가로 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등가로 놓으면 델타 v를 상쇄시킴으로써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마이너스 dq/dt가 델닷 h 즉 h 벡터의 다이버전스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 벡터, 즉열 흐름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마이너스 dq/dt, 즉 단위 부피당 열량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생각의 흐름을 거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한번 거꾸로 갈 텐데 먼저 발산 정리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을 때 열의 발산과 열량의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C라는 임의의 벡터의 발산, 즉 C.nda는 즉 플럭스는 델타 C, 즉 발산량의 부피 조건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heat flow 벡터인 H의 다이버전스는 마이너스 dq/dt라는 것을 저희는 증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h벡터의 발산은 즉 hnda 그 플럭스는 발산인 델닷 h의 부피 적분과 같게 되고 델닷 h가 위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이 마이너스 dq/dt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dt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qdv가 되고 q는 단위 부피당 열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피 적분한 것은 결국 총 열량이 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h.nda 즉 임의의 크기의 부피에서 나오는 플럭스가 열 플럭스가 그 임의의 부피로 쌓여져 있는 안쪽에 있는 열량의 감소량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사실상 발산 정리와 실제로 열역학에 있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방사적인 열 전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발산과 관련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아까 캠파이어를 아까 생각했는데 캠파이어를 점 소스라고 생각합시다. 점에서 나오는 열의 소스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점에서 만약 나가는 방사형의 어떤 소스가 되면 사실은 그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소스와 내가 관찰하고 있는 점 간의 거리만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리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같은 열을 받게 될 것이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사실 구가 됩니다. 이 구표면이 되죠.
이 구표면에서의 열 전달 벡터는 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그 발산을 혹은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한식이 왼쪽 박스에 있는, 왼쪽 상자에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라는 열 흐름 벡터와 N이라는 법선 벡터에다가 면적분을 한 것은 다름 아닌 H벡터와 구표면의 면적인 4πr제곱을 단순히 곱한 것이 되고 4πr제곱분의 H는 일정한 값인 W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항을 시켜보면 H는 4πr제곱분의 W가 되며 이걸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H는 크기는 4πr제곱분의 W고 방향은 그 점소수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나가는 ER벡터, 즉 단위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기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점전하로부터 나가는 전기장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이 필드는, 그러니까 전기장은 4πε0로 r제곱분의 q 곱하기 단위벡터, 즉 반경 단위벡터인 e 섭 r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지해야 될 것은 이 크기가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의 크기가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벡터의 필드가 그 화살표로 나타났을 때 중간에 끊이거나 끊임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것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열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겹살 판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삼겹살 판을 얘기하면서 열을 가하는 부분과 고기가 구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고 열을 가하는 부분에서 고기를 굽는 부분까지 열이 전달되었을 때 그 전달 벡터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수해 보면 열 전달 벡터는 다름 아닌 열 전도도인 카파와 그 두 지점 사이의 온도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나타내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열 에너지 보존 법칙과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게 된 식인 마이너스 dq over dt가 델타 h라는 그 공식에다가 앞서 말한 그 삼겹살 판에서 얘기했던 공식을 대입해주면 오른쪽 과 같이 dq over dt가 카파에다가 온도의 라플라시안, 즉 2차 미분항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시안은 공간에 대한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있는 dq over dt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식이됨을 볼 수가 있죠. 또 열역학에서 저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량을 계속 줘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내가 준 열량의 크기가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델타 Q가 equal CV 곱하기 델타 T의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의 온도의 변화는 내가 준 열량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 식을 시간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dt분의 dq가 cv 곱하기 dt분의 dt에 비례한다. 즉 열량을 빨리빨리 주면 줄수록 온도는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래식과 위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dt분의 dq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카파 곱하기 라플라시안 템퍼러처가 cv 곱하기 dt over dt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좀 정리해서 표현하면 왼쪽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게 왼쪽이죠. 시간에 따른 변화는 오른쪽 열 전도도와 열 용량의 비율을 앞에 개수를 해서 온도의 라플라시안과 같다. 그리고 그 비율을 다시 말하면 바로 확산계수 즉 열 확산계수가 되겠습니다. 즉 열 확산계수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훨씬 더 빨라지고 공간에 따른 라플라시안이 크면 클수록 즉 변곡점이 크면 클수록 역시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 열 확산뿐만 아니라 물질 확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픽스의 제2법칙이 되겠고 온도 T 대신에 농도인 C를 갖고 대치를 해주면 바로 같은 식이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힘입니다. 다른 종류의 현상도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근사해서 표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발산 정리, 또 열전달, 열 에너지 보존 법칙, 요와 같은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발산 정리를 좀 이해해 봤습니다. 즉, 어떤 벡터 장의 델타, 즉 발산은 그 벡터의 발산 플럭스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이해했죠. 벡터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성이 두 가지, 즉 하나 발산이 있느냐, 회전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장에서는 회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발산을 생각했을 때에는 감자를 생각했죠. 감자 임의의 부피, 그래서 칼로 뚝 잘라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가지런히 잘라서 그걸 모아서 합치면 같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 회전에 대해서는 감자 대신에 감자 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자 칩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감자 칩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표면이 일정치 않죠.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표면을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감자 칩. 그래서 감자 칩의 표면에 경계를 생각해 보시면 경계선이 될 텐데 그 선을 감마라는 룹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선 따라서 벡터를 우리가 선적분을 하면, 순환 선적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회전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준 것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바로 선적분이 되겠고, 감마가 바로 그 감자칩 외벽의 그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잘라 봅시다. 감자칩을 반으로 뚝 자르면 이쁘게 안 잘리죠? 자, 1번과 2번 사이로 크랙이 생기면서 잘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잘린 감자칩 각각의 회전 성분을 생각해 보고 각각의 회전 성분을 더했을 때 과연 자르기 전에 회전 성분과 같은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떨 것 같은가요? 네, 맞았습니다. 같습니다. 왜냐? 내가 잘라서 만든 요 경계는 왼쪽한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아래에서 위로 가지만 오른쪽한테는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때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이죠. 따라서 선적분을 할때두 개의 라인을 따라서 한 것은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잘라서 각각의 모양에서의 회전을 다 더해도 전체의 회전과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쓸수 있죠. 예쁘게 자르는 겁니다. 가장 예쁘게 자르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감자할 땐 정육면체였지만 감자칩에는 정사각형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다 잘라서 그걸 다 더하면 전체의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을 잘 가지런하게 정렬해서 그 정사각형이 X랑 Y 좌표에 있어서 정렬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크기는 매우 작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위아래 좌우 선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1번, 2번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3번, 4번 선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1, 2, 3, 4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각의 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선은 CX of 1 곱하기 델타 X가 되겠고, 2번 선은 CY of 2 곱하기 델타 Y가 되겠고, 그건 다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였죠. 1번은 X의 양의 방향, 2번은 Y의 양의 방향. 근데 3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CX 3번 곱하기 델타 X가 되겠고, 4번도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CY 4의 델타 y를 곱하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모아보겠습니다. X, 델타 X는 델타 X끼리, 델타 Y는 델타 Y끼리 모아서 정리한 게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CX1-CX3는 1번 선과 3번 선인데 위아래 관계에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미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라운드 CX 오브 라운드 Y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괄호에 있는 항은 라운드 CY 오버 라운드 X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한번 바꿔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라운드 CI 오버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CX 오버 라운드 Y가 되는데 요 부분을 잘 응시하고 있으면 아, 이것이 델 크로스 C의 Z 성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델 크로스 C의 Z 성분이구나. 이걸 XY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렬했을 때 Z 성분이 나왔으니까 XZ에 대해서 할 때는 Y 성분이 나올 것이고, YZ에 대해서 할 때는 X 성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화한 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고, 바로 미소 크기의 정사각형에서의 회전은, 즉, 선적분은, 회전 선적분은 델 크로스 C의 법선 벡터인 N과 그 정육면체의 크기의 곱과 같다. 다시 말해서 델 크로스 C와 미소 면적의 법선 벡터가 내적의 합의 그 크기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고 있노라면 이 식을 잘 보고 있노라면 아까와 같이 델 크로스 C, 즉 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의 컬의 의미라는 것은 델타 A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임의 벡터의 회전 성분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죠. 따라서 단위 면적당 그 벡터의 회전량이 됩니다. 델 크로스 C, 즉 컬은 C 벡터의 컬은 단위 면적당 그 지점에서 그 벡터의 회전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스토크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크의 이론에서는 회전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즉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줬을 때 엄지 방향이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왼손 법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왼손 법칙을 하더라도 모든 법칙은 같은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편의상 여기서는 일단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전을 말할 때에도 저 감자칩을 오른손으로 감아주면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회전 양이 컬 벡터, 즉 벡터의 컬과 위의 식을 통해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발산과 회전에 대한 정리를 배웠습니다. 발산에서는 가우스 이론, 회전에 대해서는 스토크스 이론을 배웠는데, 이제 그 이론들을 장착한 상태에서 한번 극한의 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없는, 즉, curl free 장이란 무엇인가? 회전이 없기 때문에 스토크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어떤 임의 벡터 c가 curl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다시 한번 지하철 예를 들겠습니다. 1번을 강남역, 2번을 신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호선에서 회전 순환 구간을 돌 때, 어느 경로로 가도 가격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C 벡터가 만약 가격 벡터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토크 이론에 의하면 C 벡터를 이 순환 경로를 통해서 경로 적분한 값은 그 C 벡터의 컬 값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컬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저 적분한 값은 0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이 된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적분을 부분 적분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즉, A를 통해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B를 통해서는 2번에서 1번. 이렇게 가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식에서는 거꾸로 A를 통해서는 1번에서 2번, B를 통해서는
2번에서 1번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를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고, 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로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A번 경로를 통해서 1번으로부터 2번으로 가는 것과 B번 경로를 통해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같다는 것이 그냥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경로에 관계없이 그 벡터의 선적분이 같으면 회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보존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컬이 0이 되면 저희가 앞서 배운 이론에 의해서 항상 그 벡터는 임의의 스칼라 벡터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전이 없는 장인 스칼라 장의 그레디언트 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이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스칼라 장의 크기의 차이는 그 스칼라 장의 그레디언트를 그 두 개의 위치를 있는 경로에 따라서 경로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환하는 경로에 관계없이 어떤 폐곡선을 이룬다고 하면 1번과 2번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오른쪽 적분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전하는 어떤 개에 있어서, 즉 폐곡선을 따라서 스칼라량의 그레디언트를 경로 적분하면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스토크스 이론을 가지고 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델프사이의 회전 적분은 컬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함수의 컬은 항상 0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증명은 앞에서도 이미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회전이 없는 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발산이 없는 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호리병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호리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호리병의 경계는 입구를 따라서 돌아가는 경계선이 될 테고, 그 경계선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계선을 따라서 회전 성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식과 같이 C.DS를 감마에 따라서 순환 선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 순환 선적분한 값은 그 경계선을 경계로 하는 면이 될 텐데, 그 면이 바로 호리병 전체의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 표면을 S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S에 따라서 면적분을 할 텐데, 스토크스 이론에 의해서 델 크로스 C, 즉 C 벡터의 컬과 표면 벡터의 내적을 면적분한 값이 되겠고, 만약에 저희가 그 호리병의 입구를 계속해서 줄여간다면, 즉 감마의 선 길이를 계속해서 줄여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은 입구가 막힐 겁니다. 그 막히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적분이 0이 되겠죠. 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분은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개곡면, 즉 오픈 서피스가 아닌 폐곡면, 즉 클로즈 서피스에 대한 면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식이 어떠한 폐곡면에 대해서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이제 가만히 두고 이번에는 가우스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우스 이론을 이제 적용하기 앞서서 먼저 델 크로스 C, 즉 C의 컬이, C 벡터의 컬 양이 B라는 벡터라고 임의로 지정해 봅시다. 그러면 위의 식은 델 크로스 C.NDA가 B.NDA가 될 겁니다. 자, B.NDA가 되면 이 가우스 이론에 의해서 B 벡터의 발산이 되겠죠. 그 표면에서 나오는 플럭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발산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표면을 따라서 나오는 플럭스는 다름 아닌 다이버전스죠. 그 B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따라서 B
B벡터의 다이버전스의 부피적 분을 표현하면 바로 오른쪽 두 번째 항이 되겠고 다시 B벡터를 델크로시로 치환하면 바로 위에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0이기 때문에 안에 적분하는 그 값도 0이 되어야 될 것이며 따라서 델닷 델크로시는 0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다이버전스가 없는 장이라는 것은 델크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앞서 생각했던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어떤 임의의 벡터장이 발산이 없을 때는 그 벡터장은 어떤 다른 임의의 장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회전이 있는 상황에선 발산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주고 받는 게 같은데 어떻게 물주가 되고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 일부 상강을 통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벡터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죠. 벡터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지만 벡터는 아니고 뭔가를 연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del 연산자가 되겠는데 이 del 연산자는 del over del x, del over del y, del over del g가 되겠고 요게 이제 온도와 같은 스칼라량에 대해서 연산이 되면 바로 온도가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방향과 그 크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적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스칼라량의 차이는 그 스칼라장의 두 위치를 연결하는 경로에 따라서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경로 적분한 것과 같은데 경로에 관계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리를 배웠죠. 발산 정리와 회전 정리를 배웠는데 발산 정리는 어떤 임의의 벡터 장의 다이버전스가 그 점에서 단위 부피당 나오는 플럭스와 같다는 것을 배웠고 어떤 임의의 벡터의 컬은 바로 그 임의의 점에서 단위 면적당 회전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청강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